지난 1일부터 서울에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격탄을 받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겨울 장사를 기대했던 목욕탕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양천의 한 동네 목욕탕. 손님은 없고 사장 혼자 나와 목욕탕 집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증막 사용 금지 등 목욕탕 방역 강화 조치에 일주일간 임시 휴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나 하지 말고 이제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다 들어오는 소리 지금. 그 차라리 문 자체가 닫아버리면 자진해서. 한동안 좀 나아지다 싶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에 다시 주저앉게 된 상황.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이 한 명이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전번에는 오전에 남탕에 손님이 한명 왔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계속 끌고 나가야 되나?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하든가. 인근의 또 다른 동네 목욕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대목 장사는 시작도 못 해보고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한겨울 벌어서 1년 먹는 장사인데 도대체 이렇게 문을 닫으니 어떡하냐고. 겨울 들어서 파이롭지요. 그냥 문 열고 앉았다가 가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폐업 비용도 현재로선 감당하기 벅찹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내 심정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입구에 붙여놓은 목욕탕 인원 제한 숫자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48명 오지도 않는데 제한이 48명이라 해서 우습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죠. 오지도 않는데 그냥. 은평구 증산동의 한 목욕탕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 중입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머문 30여 분 동안 남자 손님 한두 명이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나아 보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도 버티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겨울 장사 그냥 뭐 여름부터 더 없는데 손님 사람이 너무 안 오니까. 목욕탕 업주들은 하나같이 이제 남은 건 줄폐업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서대문, 은평, 영등포 세개 지역에서만 목욕탕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0군데가 없어졌어요.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지금, 목욕탕.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떨어뜨린 직격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